시대로 가는 말씀계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 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우리는 평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우군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것입니다. 머리 좀 줄여주세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5월 9일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끝내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5월 9일 얼굴이 얼굴이 감사합니다. 오프닝곡 예 사람이 웃는다 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제가 준비한 것은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오늘 YTN 예, 노정면 탈락과 그 배경은 아, 그 다음에 예, 송영길 손혜원 엄지척 알고나 까자 좀 신배들아 어? 그 내용을 알고나 어? 좀 까라. 송영길과 손혜원이 그렇게 무개념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거기서 그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는지 좀 알고나 까라. 어? 좀 알고나 누구를 비판하려면 좀 알고나 까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예, 우리 재은님 감사드리고 물미영님 구독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문무일과 검찰개혁 이것만이라도 하자. 그 다음에 자유당의 담뱃세 그 다음에 예, 인상이 아니라 인하구나. 이거 죄송해요. 담뱃세 인하. 네. 담뱃세 인하. 다음, 예. 다음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현재 상황. 그 다음에, 홍준표는 왜 이명박을 찾아갔냐. 아, 현재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오한 정치 분석을 좀 하나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예, 여러분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은, 벌써 300분이 넘었네요. 예, 350분 가까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단신으로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좀 조사를 많이 했어요. 통화도 많이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방송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방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팩트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적어도 막 시부리기보다는 팩트 체크는 좀 적어도 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갖고 오늘 제가 그 팩트 체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예,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이번에 추경심사를 할 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되지 않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26명이 그 본회의장에 참여를 못했는데 24명이 외국에 가 있고 2명은 개인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 당원들과 많은 어떤 그 시민들에게 문자 폭탄을 민주당에게도 날려서 화들짝 놀래갖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추경 불참 의원들의 26명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했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갈등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걸 갈등설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어디서 그러면 추미애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갈등설을 언론에서 지금 계속 민주당을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견고하게 어떻게 보면 국정을 공동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과 청와대의 갈등선을 만들기 위해서 추미애를 엄청나게 깠잖아. 예, 추미애가 독자적으로 머리 자르기다 그래갖고 추경을 방해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추미애와 청와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추미애와 청와대가 이렇게 너무나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간의 어떤 신의가 굉장히 두터워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추미애 대표가 하루 이틀 만에 문재인 대표를 지지원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 시절부터도 사실 추미애 대표가 보이지 않게 최고위원으로서 문재인 대표를 엄청나게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어떤 당청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 당청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흔들기 작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갈등설을 어디서 이것들이 시작하냐면, 요번에 여러분들이 추경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떤 야당의 발목 잡기에 의해서 반쪽짜리 추경이 통과됐다, 뭐 공무원 일자리가 뭐 대폭 수정안이 제시돼갖고 통과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추경 통과를 평가하는 거를 추미애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추 대표가 반토막 추경이 통과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어서 이번 추경안이 반토막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 같이 언론에서는 일제히 추 대표의 발언이 우원식을 겨냥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바로 우원식이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게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두 명의 갈등설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는데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일부 언론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당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늘 협의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축을 했고,
제가 옛날에 추미애의 추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 제가 상근 선거대책 본부장을 한 적도 있다. 지나치게 갈등설을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내부에서 무너지면 제일 힘들어요. 예,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견고하게 지금 청와대에서 당청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지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자꾸 개파 논리로 추미애 대표가 친문노 친문의 지원을 받고 있고 우원식은 뭐 민평년 뭐 386 그쪽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금 사실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 가장 없어진 게 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친노 친문이라는 개파라는 게 없어졌죠. 그 정말 그 어떤 당대표가 해도 그런 소리가 뻔히 나왔을 텐데 추미애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뭐 개파 싸움 이런 거 진짜 이런 말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미애를 친노 친문이다라고 자기네가 공격하기도 그렇고 늘 추미애 깔 때 뭐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친노 친문이다라고 지나 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이 성공적으로 민주당에서 전 그 의원들과 당원들이 합심해서 대선을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추미애 대표가 당권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개파 불문하고 전 당원이 이번 대선에 총력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잖아. 추미애 당대표 전까지만 해도 뭐 문재인 대표가 해도 친노 패권주의 누가 해도 친노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가 따라다녔는데 추미애가 딱 당대표 되는 순간 친노 친문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친노 친문이라고 까기는 그런데 결국 모든 문재인 정권의 이로운 사실 그들이 얘기하는 친노 패권주의는 국민 패권주의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친노는 일개 그리고 친문은 일개 어떤 그 카페에서 생성된 어떤 뭐 동호회나 그런 게 아니라 친노 친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곁에는 없지만 우리 가슴속에는 남아있는 그 노무현의 정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었고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친노 패권은 바로 국민 패권이었고 결국은 그들이 늘 친노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패권주의에게 늘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일개 어떤 동호회나 카페의 어떤 회원들로 치부하고 싶지만 친노 친문이 지지하면 반드시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친노 친문이 결국 국민 패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쓸데없이 친노 친문을 까다가는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41.1%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80% 넘는 많은 국민들이 응원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친노 친문화가 돼가고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최근 많은 언론들에서 홍준표 하면 뭐 돼지 발정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사 이후에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대구일보의 여론조사를 보고 굉장히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준표가 흥분한 이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대구일보가 TK 지역에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경북 거주민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홍준표가 얘기했던 수치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지지율이 나왔나 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부정평가가 대구에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라는 것들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좀 제가 이상해갖고 왜 리얼미터나 우리 한국 리서치 뭐 이런 데랑 이렇게 한국 갤럽이나 이런 데와 이렇게 상이한 여론조사가 나오나 했더니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 경북 1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로만 했답니다. 예, 유선전화로만 했답니다. 사실 요즘 유선전화 쓰시는 집이 많지 않죠. 그리고 유선전화를 낮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젊은 분들은 많지 않겠죠. 예, 유선전화를 쓰지 않는
가정들이 더 많은 세대가 있고, 예, 현재 응답률은 2%에 불과했고요. 응답률은 2%에 불과했고, 예, 유선전화로만 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서 잘하고 있다가 44.2%, 못하고 있다가 49.0%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여론조사를 반대로 생각하면 대구의 박정희나 박근혜나 아직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대구의 많은 어르신들도 예,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반 정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긍정적인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문재인 하면 90%가 종북 빨갱이라고 생각했던 대구의 어르신들도 예, 이제는 거의 과반수 정도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 자한당 대표가 흥분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담배값이나 당론으로 할지 개별 입법으로 할지 미정이라고 합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꼼수죠. 예,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 슈퍼리치 즉 연 매출 2천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들과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들에게 부과되는 어떤 이런 증세를 예, 결국은 세금 폭탄이라고 매도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반대로 예, 어떤 그 담뱃값 인하로 예, 물꼬를 트는 이런 근데 요즘은 통하지 않죠.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예, 여론이 더욱더 싸늘하게 느껴지는 지금 현실이고 국민들이 더 이상 뭐 자유한국당에서 속을 일도 없고요. 예, 이런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담배값 인하 발언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아, 자유한국당 서민 호주머니 털더니 선심 쓰듯 담배값 내리자고 자유한국당은 담배값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라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올린 담배세 내리자니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 85%가 찬성하니 오히려 자기네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간접세 인하를 하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정치 쇼에 대해서 선동되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오늘 원세훈 예, 지금 녹취록이 사실상 그 발견된 이후 이따가 제가 3번에서 얘기할 거지만 결국은 배우는 MB죠.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적폐청산 검찰의 칼끝이 그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 또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정원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어떤 말이냐면요. 국정원법을 개정해서라도 정치적 중립화를 시키고 사실상 어떤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 없는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예, 얘기를 해서 사실 원세훈 전 원장의 녹음 파일이 충격적이다. 여러분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 파일이 어떻게 발견됐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 파일이 어떻게 발견됐어요? 현재 서훈 국정원장이 예, 국정원 TF팀에서 지난 과거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나온 거예요.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삭제했던 파일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여태까지 검찰과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치 공작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그런 녹취 파일을 복구를 해갖고 이번에 검찰에 넘기는 아주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 오늘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에서 오늘 단독 기사 특종 기사 특종은 아니고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어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챙기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휴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를 가신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결국 100대 플랜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규명의 과제를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여러분들 뜻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앞두고, 독일 방문 G20이 독일 방문을 그 당시에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 등의 해결 과제를 목록을 정해서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세월호에 대해서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참모진이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 면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 같이 세월호 명목만 세월호 특조위가 아닌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를, 청와대가 직접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국무총리실 직속 조사기구를 출범시키든가 아니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침, 요 세 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청와대가 직접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지휘하는 거나 총리실에서 직접 직속기구를 만들어서 조사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마디로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만든다는 거나, 예, 여러분들 세 가지 방문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연일 종편에서 떠들고 있던 임지연 씨, 여러분들 탈북 탈북 그 연예인이었죠. 탈북 방송인이었던 임지연 씨가 계속 무슨, 계속 내가 요즘 종편에서 보니까 임지연 씨 문제가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나 이렇게 봤더니, 과거 그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7월 20일자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어떤 그 과거 저기 대남 공작 뭐 어떤 과거에 그 뭐죠, 북한에 어떤 소속돼 있던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랑 인터뷰한 것 같고, 북한 보위부 출신 그 탈북자랑 인터뷰를 하나를 해갖고 임지연 씨가 거의 지금 현재 간첩이 돼 있어요. 간첩이 돼 있는데 그 이 사람 인터뷰 하나 갖고 임지연 씨가 정찰총국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대남 공작인 게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마치 간첩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연일 보도를 하길래, 이거는 또 다른 국가정보원이 옛날에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었을 때 같이 거의 그냥 한 명의 증언 갖고 지금 임지연 씨가 간첩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그러면 만약에 임지연 씨가 북한에서 침투한 간첩이었다 그러면, 그럼 TV조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늘 종북 촬영하던 인간들이 간첩을 방송에 출연시켜갖고 그렇게 방송을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임지연 씨가 그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의하면 그 사실 우리나라에 있을 때 사귀던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와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면서 당신과 헤어지면 나는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자기가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얘기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간첩이야. 근데 어떤 사귀는 남자가 있어. 이 남자가 헤어졌다고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북한에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떤 고향 향수병이나 아니면 그 변심에 의해서, 나만이 생각했던 것 같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변심에 의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든가 어떤 납북을 했던가 그럴 수가 있는데, 굉장히 TV조선이라 이런 데 또다시 간첩 조작이나 이런 어떤 그 북한 탈북자 보위부 출신의 탈북자 말 한마디 갖고 계속 임지연 씨를 마치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같이 계속 레드 또다시 종북 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연히 요즘 영화 그 어떤 영화들이 하나 좀 봤어요. 봤더니 구남도라는 영화가 하더라고. 우리 담덕거리님 오늘 후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구남도라는 영화가 있길래, 여러분들 이 구남도라는 영화 왜 제가 오늘 얘기했냐면, 이 구남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남도가 여러분들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 징용에 관한 영화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 일본 정부가 결국 이 징용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에 대한 한일 재산 청구권 문제가 이게 걸린 문제인데, 정말 우리나라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일본에 의해서 징용 갔던 얘기인데, 배에서 한 이 군함들을 실려 갖고 일본 땅에 갖고 뭐 전쟁 총알 받지도 되고 정말로 노동을 했는데, 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에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다는 걸 알고 일본에서 이 관방장관이 오늘 어떤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가 관방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이 한일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이 징용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것은 저 박정희 저 닭깎이 마사오 친일파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한일 문제는 단 한 발자국도 일본에 대한 우리는 사과를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일본이 늘 한일 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일본 법정에서 무죄 이미 그 기각을 하고 맨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니네 나라가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았냐. 이거 갖고 계속 여러분들 계속 하니까 결국 아직도 우리는 이런 박정희의 어떤 이 과거에 했던 이 친일적인 행동 때문에 단 어떤 것도 하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번 노정면, 그리고 어제 뭐 최승호 PD가 뭐 카톡 날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여러분들 조사를 좀 해봤어요. 어떤 배경에서 최승호 PD는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떤 음모론이 나왔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노종면 그 전 앵커가 사장 YTN 사장에 여러분들 그 도전을 했어. 일단 그 핵심적인 내용은 노종면 앵커가 YTN 사장 공모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이 YTN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3명, 사장 추천위원회 사추위라고 하면서 5명 있는데, 대주주가 3명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 방송 시청자목 1명, 그 다음에 사원목 1명, 이 5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시청자목이나 어떤 그 사원들 목에서는 빵점 처리가 아닌데, 이 사추위 즉 그 대주주들의 목에서 3명이 전부 0점을 줬다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종면 전 앵커가 탈락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언론 노조가 그 대주주가 스스로 외압을 밝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제가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통과한 사람들 현재 4명이 통과돼 있더라고. 4명이 통과돼 있어 갖고 제가 이것저것을 좀 살펴봤는데, 통과된 사람이 누구냐면 강갑출 전 YTN 라디오 대표, 강갑출 라디오 대표가 통과됐고, 정영근 YTN DMB 상무가 통과됐고, 주동원 전 YTN 해설위원 실장이 통과됐고, 마지막으로 윤정수 전 네이버 창업지원 수석 부장이 통과가 됐어요. 이 네 분이. 근데 어제 그러면 그 YTN 일각에서는 현 YTN 실세인 사측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와의 교감과 교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이 YTN 내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최승호 PD가 트윗으로 하면서 사실 일파만파 좀 소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최승호 PD나 YTN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는 과연 누구이고, 그들이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이런 음모설이 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이 4명 면접에 통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YTN 보도국장을 지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강갑출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YTN 국장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낙하산 사장 논란을 부른 구본홍 사장 임명 당시 YTN 사장에 응모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구본홍과 MB 정부 시절에 YTN 국장이 사장에 응모한 적도 있고, YTN 내부 이야기를 종합하면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발을 들인 인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과한 사람의 강갑출 전 YTN 라디오 대표는 2012년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과된 사람이 정영근 전 YTN DMB 상무는 어떤 사람이냐면, 2009년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예요. 2009년 YTN 보도국장을 지낸 바 있으며 YTN 대표 돌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TN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돌발 영상이었죠. 돌발 영상을 없앤 장본인이에요. 이제 하실 거예요. 이 정영근 상무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이 정영근 상무가 YTN 하면 대표적으로 꼽혔던 돌발 영상을 없앴던 인물이에요. 예, 무력화시켰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동원 전 YTN 해설위원 실장을 누구냐. MB정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그 다음에 누구죠? 주동원 YTN. 그렇고 마지막 누구냐면 윤종수. 이게 문제야. 윤종수 전 네이버 창업지원 수석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윤종수 네이버 창업부장이 2005년 중국 사업을 진행하다가 YTN에 억대 손해를 끼치고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인데, 2007년 YTN에서 퇴사한 후 네이버에 입사했고, 네이버에 입사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YTN 내부나 지금 어제 최승호 PD가 얘기가,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에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청와대 윤영찬 수석이 현재 이런 음모론이 나와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고, 지금 윤종수 저 네이버 수석부장이 결국은 청와대에서 윤 부장을 미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음모론을 YTN과 어떤 최승호 피드가 이건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노종면 그래서 기자가 결국은 이런 빵점 처리 시킨 거에 대해서 지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YTN도 나머지 4명 중에서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재공모를 실시, 이게 좀 논란이 커지니까 재공모를 하겠다라는, 4명의 후보자도 부적격이라고 해서 재공모를 하겠다는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YTN 사태는 요런 사태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현재 YTN 사태는 어떤 음모론이나 그런 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본부장과 연관이 지어서 YTN과 최승호 PD가 이런 음모론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음모론이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적어도 제가 볼 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인사에 개입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YTN 노조나 최승호 PD가 없는 말을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향후 YTN 사장 공문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YTN 사장을 어떤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YTN 노조 측의 의심이, 민주당에서 노종면
서로 심사 탈락이 안타까운 소식이다. 하루빨리 복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언론 개혁을 위한 언론 도정들의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금 아직 지금 청문보고서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번 주 30일까지, 보고 시한을 정해줬는데, 한마디로 국회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편은 너무 많다라는 발언. 종편은 너무 많다라고 그러면 종편 몇 개는 손보겠다라는 뜻과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이효성 죽이기에 한국당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YTN 사태는 지금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재공모가 앞으로 YTN 사장 재공모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노조도 YTN 노조도 강경한 입장이고 투쟁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방송통신위원장은 바로 임명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거고 대통령이 임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 손혜원의 엄지척 좀 알고 가자 신배들아.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엄지척을 했다는 것만으로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모습을 보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잘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신 김군자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좀 알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적어도 팩트를 알고 어떤 시청자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진실된 내용을 알려줘야지 개인이 손혜원이 싫고 송영길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나쁜 의도로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들 김군자 할머니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세요? 돌아가신 김군자 할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요 여러분들 그 옛날 정말 우리가 1990년도 그 문민정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정확한 표현은 위안부도 아니에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맞는 말이에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실 맞는 워딩이고 위안부라는 말도 사실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정말 단호하게 맞섰던 분이에요. 어떤 걸 단호하게 맞섰냐면 위안부라고 우리가 지금은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이분들은 자기가 과거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를 당해도 남몰래 숨겨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 손가락질을 하고 이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다카키 마사오가 한일협정을 통해서 이미 위안부나 위안부의 청구권 협정 그리고 징용협정 모든 것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떠드냐면서 사실 우리 수십 년간 마음속에 품으면서 숨겨왔던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들었으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한 분 두 분씩 발언을 하기 시작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군자 할머니예요. 한마디로 남들은 부끄러워서 소문날까 알리지도 못하고 쉬쉬하고 있을 때 호련이 나타나셔서 일본 통치의 처녀사냥을 만행을 고발한 할머니가 바로 김군자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일본이 그 10억 원을 주면서 어떤 굴욕적인 돈을 나눠줄 때도 단호히 맞섰고 평생을
이런 위안부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갔던 할머니가 바로 이 김근자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결국 일본군에게 이 10억엔이라는 어떤 돈에 결국 굴복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끝까지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시고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부끄러운 그 알리지도 못하고 이런 쉬쉬하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때도 만행을 고발하고 미국 의회까지 2007년 미국 의회에까지 가서서 증언했던 분이에요. 미국 의회까지 가서 증언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김근자 할머니가 종합을 해드리면 어제 막바지에 손혜원 의원이랑 송영길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 갖고 우리 그 나눔의 집에 갑시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나도 갈게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주고 손혜원 의원이 트윗으로 오늘 김근자 할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가실 분들 오십시오 했더니 100여 분이 오셨대요. 그래갖고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이 그 남들이 부끄러워서 소문 날까봐 알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자신있게 내가 일본군들에 의해서 만행을 고발했던 할머니고 미 의회에까지 가서 이런 만행을 고발했던 그러면서 한마디로 할머님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은 거래. 이게 엄지척을 왜 했겠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엄지척을 왜 했겠더니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정말 그래서 이 엄지척을 든 거래. 이제 이해가 좀 가요? 나도 엄지척을 왜 했을까 했더니 정말 할머니가 그런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 할머니가 미국 의회까지 가서도 어떻게 보면 남들은 밝히지 않고 쉬쉬하고 살았던 것을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처음에 사진을 찍었던 게 일부러 기념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가면서 그 사진 한 장만 손혜원 의원이나 의원들이랑 찍고 싶어 했는데 너도나도 사람들이 모여갖고 할머니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올라갔단 거야. 안 그래? 느닷없이 여러분들 상가집에서 누가 엄지척을 했겠어. 응? 할머니가 그동안 살면서 이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에까지 가서도 미국 의회에 참여해서 발언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어떤 분위기를 남들은 시시할 때 나서 갖고 이 할머니가 정말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불편했던 분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사진이 불편했던 분들에게는 사과를 한다고 정중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냐? 거기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송영길 의원과 모여갖고 얘기를 하고 이 할머니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혜원 의원이랑 송영길 의원이랑 이런 트윗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 김근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한 게 너무나 그 고맙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정말 그 최고였다 그런 뜻이었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냥 저 엄지척이 그냥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우리 김근자 할머니는 정말 일본군의 만행에 맞서서 정말 대단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래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 좀 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검찰 총장, 검찰개혁 이것만 하자, 자유당의 담뱃세 인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얘기를 한 11시 10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오늘 그 KBS의 이시영 단독 보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의 개혁 의지, 물론 중요합니다. 검찰총장의 개혁 의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검찰개혁 걱정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어제 방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이 내가 알아서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셀프개혁이에요. 그쵸? 어? 예, 우리 그 뭐라꼬님 고맙고요. 생각해봐요. 검찰이, 우리가 개혁하겠다. 검찰총장에게 맡겨달라. 그것도 더 여러분들 의심스러운 거야. 그렇잖아. 응? 그거는 우리가 국정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셀프 개혁하는 것 같이 냅두는 거랑 똑같거든. 어제 제가 검찰총장 개혁 걱정하지 말라는 주요 내용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은 외부의 검찰의 힘보다 더 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무일 검찰의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떤 제가 그 워딩이나 그런 걸 보면 사실 검찰의 조직보호도 검찰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겠죠. 자기네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은 반대하지 않지만 사실 조직보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의원들이 오히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더욱더 민주당 의원들이 강한 비판을 하고 오히려 더 질문을 날카롭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을 압박하는 듯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26일 검찰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거는 민주당이 여러분들 견제구를 날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조직이 굉장히 우병우 사단이나 이런 그 정치검찰로 인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실 많이 흔들렸잖아요. 많이 흔들려서 일단 문무일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일 테고 결국은 그 이후에 어떤 뭐 정치검찰 문재인 대통령이 사명으로 알아라고 했던 어떤 정치검찰들이나 우병우 사단을 사실상 인사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결국 검찰의 인사권을 결국은 다음 달 8월에 검찰의 인사 그가 예고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결국은 우병우 사단은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 싹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런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법무부의 탈정치화. 그쵸? 이 3대거든요. 검찰개혁의 3개,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하는데, 법무부 자체가 검찰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한마디로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공수처 설치,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법무부의 탈정치화. 저는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뭐냐, 저는 공수처 설치만 돼도, 저는 검찰 개혁의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한 80%는, 검찰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만 설치만 되더라도, 검찰개혁의 80%는 저는 잘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 장관 자체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박상기 후보자가 결국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속도전 있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똑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 그래 까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오로지 고위공직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딴 건 못하더라도 왜 그러냐. 떡검이나 견찰이나 나는 둘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 나는 수사권이 누구한테 간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스스로 스스로 정의롭고 정치에 줄 세는 김용판 같은 경찰이 있는데 그 새끼들한테 수사권 주는 자체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떡검이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떡검 소리 듣고 견찰 소리 들었는데 그 새끼들이 사실상 권력 나눠먹기거든 이거. 그렇잖아. 권력 나눠먹기일 뿐이야. 나는 사실 별로 나는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려고 하면 경찰이 보다 국민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신뢰와 어떤 그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찰로 들어와야 돼. 지금 경찰 믿을 수 있어요? 응? 김용판이 같은 새끼들이 경찰청장, 경찰 지방경찰청장 하면서 그런 대선 전에 그런 발표를 해갖고 결국 지금 국회의원 헤쳐먹고 있어요. 저는 경찰이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는데 왜 반대를 하냐면 검찰은 어떤 권력자들도 다루기 힘든 게 검찰이에요. 여태까지 검찰에서 수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정부에서도 검찰은 좀 부담감이 있어요. 다루기. 그런데 수사권이 경찰로 만약에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검찰을 배제하고 경찰을 위해서 경찰을 이용해서 정치 경찰로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검찰은 다루기 까다롭고 워낙 자존심들도 세우고 때로는 저항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을 이용해서 나쁜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경찰이 검찰 대신 정치 권력의 게르루스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다분한 그런 저는 위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바로 여러분들 검찰 권력의 근간은 바로 여러분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검찰을 누가 수사해 요즘 안 그래? 검찰이 저렇게 모가지가 뻣뻣하고 여태까지 저런 식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게 누구야? 검찰 재수구 감싸게 한다면서 어떠한 과거에 잘못된 사건을 수사하고 간첨 누명을 써도 그 새끼들 누가 하나 책임지는 새끼 있어요? 왜 없을 것 같아? 검찰 자체가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처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검찰개혁은 공수처 하나만 설치를 해도 결국은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 하나만 설치가 돼도 저는 뭐 대통령이건 삼성이건 검찰 부장검사건 검사장이건 잘못을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갖고 구속시킬 수 있는 이런 공수처만 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공수처 하나만 설치가 돼도 결국은 검찰개혁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공수처가 실패가 되면 어떻게 돼? 아직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또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또 재벌을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검경 수사권은 적어도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찰로 나섰을 때 국민적 논의와 합의에 의해서 수사권을 분리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의 어떤 분리보다는 가장 시급한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통한 대통령이건 삼성의 이재용이건 이런 어떤 비리를 그리고 검찰총장이건 검찰부장이건 뭐 할 그 지휘관을 막론하고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정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핵심을 수사할 수 있는 이 공수처가 생긴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딴 거는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만큼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설치를 하는데 앞장서면 문무일은 그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요까지만 얘기하면 어제 제가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검찰 개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오늘 문밀 검찰총장 공수처 설치만큼은 성공해라라고 요거만 우리가 하나만 해도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2천원 인하 추진 논란.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내린다고 딱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인하한대. 딱 드는 생각이 뭐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드는 이유가 뭐야? 우리 시청자분들, 똑똑하시니까. 쇼? 논리나 해코지? 지랄하네? 이런 게 포퓰리즘? 자기들을 올렸음? 세수이나? 저는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라고 얘기할 때 먼저 딱 들린 게 자기네들이 담배값 올린 게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그치? 반대로 생각하자고 우리. 지네가 올렸던 담배값을 또다시 내린다는 것은 자기네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에 찬성을 했던 것을 자기네가 올렸다는 것을 자기네가 자기네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 그치?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거에 자기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잖아. 그치? 저는 먼저 집권당일 때 담배세 올리기에 혈안이 됐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와서 담배값을 2천원 다시 내린다는 것은 자기네가 스스로 과거에 했던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그 당시에 담배값 올릴 때 여러분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 지금은 국민들 뒤져도 되냐? 응? 그때는 담배값 인상해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인상한 다음에 지금 국민들 막 담배 다 막 싸게 막 피고 다 뒤지라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욕을 안 하려고 그래도 시앙놈의 새끼들이 진짜. 그때는 국민 건강 생각하고 지금 야당 되니까 국민 다 뒤져도 되는 거야? 미친놈의 새끼들. 응? 사실 여러분들 뭐야, 국민들 속이고 주둥이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래놓고 지네가 결국 세수 수입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와서 여러분들 담배값 인하하자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해요. 타파님, 문재인 정부에서 담배값 인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런 질문이 올 수 있어. 그치? 문재인 정부에서 담배값 인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재정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국가가 재정을 여러분들 마련할 때, 재정을 마련할 때 세목이 한 번 있어요. 뭐 담뱃세 작년에 얼마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한 번 올린 세금은 왜 정부가 이렇게 그 인하하기가 힘드냐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을 때 그 베이스가 작년 기준치로 어디에서 세수가 확보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올렸던 담뱃세가 12조 3천억이라는 돈이 세수가 잡혀요. 12조 3천억이 잡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1년 예산을 잡을 때 담뱃세 12조 3천억이라는 돈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담뱃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내리려 그러면 여기서 빵꾸나는 세수를 어디선가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취임해갖고 이미 내년에 예산,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은 올 12월에 벌써 이제 여기저기서 나눠갖고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12조 3천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세수를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 국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담배를 원 상태로 해줄 경우에 이 12조 3천억이라는 돈은 딴 데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부자 증세를 한다 그래도 저 개지랄을 떠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결국은 담뱃값 인하를
결국 그 문재인 정부 지네가 담뱃값 인하를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압박을 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재정 압박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게 골탕을 매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에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세수를 쫙 걷어보고 내년 예산을 짤 때, 지금 올해 예산은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가 짠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올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짠 거예요. 그렇잖아. 문재인 정부는 5월에 들어왔잖아. 그치? 지금 문재인 정부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올해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담뱃값도 내년에나 인하가 가능한 거죠. 담뱃값 인상은 내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하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어? 이해가 가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담뱃값 인하 소리를 안 한 거? 결국은 내릴 거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담뱃값 인하하면 극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서 안 돼. 그렇잖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이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아니잖아. 박근혜 정부에서 짠 예산이기 때문에 세수가 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어떤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178조의 세수가 부족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짠 예산 갖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올해 뭐 법인세,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27, 28일 내일이랑 모레 재계와 면담을 하잖아요. 그럼 법인세 인상을 공론화를 얘기를 하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세수가 확보된 다음에 법인세는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가장 간접세인 담배세 같은 거를 인하하면 정말 서민에게는 증세가 아닌 서민 절세 부자 증세가 되는 효과를 여러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정치도 타이밍이고 결국은 어떤 이런 민감한 담뱃값도 지금 올려봐야 뭐 효과 있겠어요? 지금은 어차피 박근혜 정부에서 짠 예산 갖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5월 달에 잡았으니까 한 7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짠 예산 갖고 내년에, 그쵸? 내년에 어떤 담뱃값 인하나 재벌의 그 법인세 인상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유한국당이 이런 꼼수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올렸던 담뱃값은 지네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값을 인하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올렸던 담뱃값 정책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수많은 삥을 떠들어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정말로 세금을 많이 내갖고 그 돈이 저희보다 또 약자와 사회의 복지 많이 쓰인다, 그리고 좋은데 일자리나 이런데 쓰인다 그러면 기꺼이 세금을 내주겠어요.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내는 세금은 정말 아까웠어요. 최순실에게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많은 국민들은요 세금의 조세 저항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정말 많은 국민들은요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좋은 곳에 쓰이고 내가 낸 세금 덕택에 나라의 복지 정책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세금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냐? 대한민국 이명박근혜라는 이 희대의 사기꾼과 희대의 똘박들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마치 지 금고같이 사용하고 박근혜 같은 애는 국민연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해야 될 국민연금을 가지고 삼성의 어떤 승계구도에 사용하는, 그래서 5천억에 가까운 돈을 날려먹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이딴 식으로 마구 쓰니까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모진 질타를 받고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을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이렇게 담뱃세 좀 내려준다 하면 국민들이 화들짝 좋아할 줄 아는데 많은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니들이 왜 담뱃세를 올렸고 그 당시 담뱃값을 올릴 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던 너희들의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와서 담뱃값을 내린다는 것은 담배 존나게 피고 막 뒤지라는 것밖에 안 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보다는 자기네들의 지금 정당 지지율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네, 뭘 여러분들 부탁할 거냐면 여러분들 박영수 특검이 지금 해산됐나요? 여러분들 우리 박영수 특검에게 여러분들 응원의 문자 그리고 여러분들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박근혜 재판에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박영수 특검이 해산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박영수 특검에게 여러분들 지난 특검 활동같이 여러와 같은 응원의 문자 그리고 트윗 좀 많이 날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박영수 특검 요즘 일주일 내내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재판에 출정하느라 몸이 10개라도 지금 모자랄 판이라고 하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정권이 바뀌면서 특검에 그동안 요구하고 원했던 그 자료들이 특검 책상에 막 쌓이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 앞으로 많은 자료들이 옛날엔 달라 그래도 안 주던 자료들이 요즘 특검 사무실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쌓이고 있고 결국 적폐를 때려잡기 위해 오늘도 고분분투 중인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박근혜와 저 국정농단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우리 박영수 특검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늘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 응원하려고 그러면 그 특검팀 뭐 박영수 특검에게 뭐 트윗을 해도 되고 제가 그러면 전화번호를 한번 알아갖고 여러분들 좀 하겠습니다. 우리 꼭 이런 거 잊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이 특검 우리가 응원해 줍시다. 알겠죠? 네, 이번 녹화 마칠게요. 지금 봤던 KBS의 추정 60분 여기서 나온 이 방송을 혹시 잘 설명을 좀 필요로 하시는 귀로만 청취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 사건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가장 문제였냐, 검찰이 증거를 수많은 증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약 그 현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주사기야, 주사기. 근데 이게 검찰이 김무성의 그 사위, 김무성 사위를 집을 급습을 해요. 김무성 사위 이름이 뭐지? 이상 뭐더라? 김무성 사위 이름 뭐야? 까먹었다. 이상엽인가?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다. 김무성 사위 이름이 뭐냐? 이상엽? 뭐였지? 아, 이상균. 이상균. 검찰이 그 김무성 사위를 집을 수색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사기가 17개가 나와. 주사기가 17개가 나오는데 한 9개 정도는 이상균이가 자기가 했다 그래갖고 자기 그 DNA가 나오고 그랬는데 나머지 주사기에 그 DNA를 채취하든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사를 안 해. 나머지 주사기에 뭐 혈흔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때 미국 썬데이저널에서 터트린 거야 이거를. 썬데이저널에서 이게 우리나라 고위층들이 마약을 한다 그랬고 이때 터트렸는데
이때 김무성의 예비사위였지. 근데 희한하게 저런 마약쟁이랑 결혼시킨 것도 웃겼지. 그때 현관에 들리는 소리가 김무성 딸이 저 남자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그리고 김무성이랑 김무성 사위 이상균이랑 그 이상균이는 우리나라 어디였더라? 내 기억에 어디 그룹의 아들이야. 아 그룹의 아들인데 김무성 딸이랑 어떻게 만나냐면 유학 미국에서 만나요. 유학 시절에 만나갖고 여러분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외국 가면 뭐 부모도 없고 뭐 같이 방에서 술 먹고 뭐 대부분 그렇거든. 유학 생활 중에 김무성 딸이 저 이상균이를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갖고 그래서 그때 한참 뭐 김무성 딸 머리카락을 채취해갖고 뭐 마약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때 뭐 수원대 교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때 그 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때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과 어떤 교수님이 같이 저 김무성 딸의 그 교수 자격 미달임에도 취업 한마디로 수원대학교 비리를 깠던 분들이고 결국은 이때 검찰에서 덮기 위한 게 김무성 사위가 모든 독박을 쓴 거야. 이제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김무성 예비사위가 사실 이 모든 사건은 다 독박을 쓴 거야. 그때 알다시피 이시영 이명박의 아들이 분명히 검찰이 이명박의 아들의 혹시 DNA나 마약 했던 흔적이 나올까봐 철저히 덮었고 그때 최태민인의 손자 그러니까 최순덕의 아들 그 서현덕이도 그 자리에 있었고 미즈메디 병원의 그 노승일 맞나 이름이 노승일 맞지 하여튼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병원장 아들 대통령 아들 정치인 사위 뭐 CF 잘 나가는 CF 감독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연루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결국은 김무성이든 그 당시에 또 실세였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당대표였고 그치 하여튼 그 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17개의 주사기에 관련돼서 했는데 이 희한한 게 3개가 남녀 혼합 DNA가 발견된 거지. 이 주사기가 3개가 남녀 주사기 DNA를 검사했더니 남자 DNA와 여자 DNA가 노영호 이게 합쳐져 있었거든. 근데 이걸 조사를 안 한 거야. 여자 DNA는 누구 거고 남자 DNA는 누구 거라는 걸 이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같이 맞은 거지. 한마디로 같이 주사기 같이 쓴 거지. 주사기를 같이 썼는데 이거를 조사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그리고 더욱더 희한한 게 뭐냐 이상균이가 마약을 구입했다 그래갖고 전부 총다리를 매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철저하게 MB의 아들을 보호하려는 게 보여요. 그때 MB의 아들의 변호사가 바로 최규일이었어요. 최규일 아까 얘기했던 왜 최규일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MB 정권에서 잘나가갖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고 결국은 대구에 가서 변호사로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방송에서 나왔지만 여러분들 전 중앙지검장이 이런 마약 수사 이런 거 맡는 아주 이례적이래. 아주 이례적인 사건인데 최규일이가 이 사건을 이상균 변호사 말은 이상균 변호사였지만 사실상 이 사건을 이시영에게 불똥을 안 튀게 막아주기 위한 변호를 한 거야. 이제 좀 이해가 가요? 말이 김무성의 사위 이상균 변호를 했지만 최규일이가 사실상 좀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변호사를 개업해갖고 마약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희한하게 최규일이가 결국 이 사건에 이상균 씨 변호를 맡으면서 결국 이시영 씨가 가려지는 사건이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면 그래서
이때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상균 씨가 마약을 직접 샀다고 시인을 해. 이상균 씨가 총대를 매는데, 아까 텔레비에서도, TV에서도 나왔지만, 마약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는데, 3.45g을 샀다 그랬는데, 근데 주사기에서 투약해서 쓴 게, 거의 한 3. 몇 g이 행방이 없어진 거야. 이 마약이 나머지, 그러니까 원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 몇 방 맞았냐? 제가 한 10방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 주사할 때마다 3g씩 쳐갖고 한 0.3, 그러니까 0.3이니까 어느 정도 나머지는 어디 갔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 검찰에서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검찰에서 나머지 마약의 수사에 대해서 찾을 생각도 아까 안 했다는 게 여러분들 얘기고. 더욱더 이상한 게 아까 그 TV에서 나온 것 같이 이 마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마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검찰에서 최하 어디 이상을 구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검찰은 최하 4년에서 9년 최하 4년에서 9년 사이에 검찰이 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때리게 돼 있는데 이 양형 기준을 어겨가면서 3년을 때려요. 3년을 때려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한 게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이시영 그 다음에 서현덕 최순덕이의 그럼 뭐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치 빠른 분들은 생각해야지 이명박 아들과 어떻게 보면 최순덕의 최순실의 최태민의 조카, 손자인 서현덕. 이명박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지. 그치? 우린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지. 이명박이는 이미 당연히 자기 아들이 누구랑 놀고 뻔히 알았을 거 아니야. 이미 최순실의 존재도 알았고 최현덕이가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니야. 최순실의 언니 최순덕의 아들이었구나. 이미 얘네들은 다 김무성이도 그러면 최순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지. 다 아는 거지, 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놀라운 사실들을 좀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적폐청산의 끝은 MB에게 이제 우리가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 원세훈 녹취록이 공개되는 과정을 보면 서훈 국정원장의 국정원 TF팀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그 삭제됐던 파일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녹취 파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녹취 파일을 복원했던 이게 원세훈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일파만파 이번에 터지면서 사실상 이제 전 국민이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으로서 이게 이명박이 지시 없으면 이게 감히 어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하는 짓거리를 했겠냐 그렇잖아 이거는 원세훈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세훈 윗선이 있을 것이다 그럼 국정원장 윗선이 누구야 매주 대면복으로 하던 이명박이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검찰의 칼은 칼 끝은 이명박이를 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세훈 녹취록에 들어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2012년 대선 개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문건 노무현 대통령 논두런식의 그 여론 공작 이 세 건이 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지금 13개 적폐청산 그 데스크 TF팀 만들었죠. 국정원에서 13개의 그 지난 과거 적폐청산 그 진상조사 한다는 것 중에서 요 3개가 이명박 때 일어난 거야. 한마디로 13개 중에서 3개가 이명박 건데 바로 2012년 대선 개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문건 노무현 대통령 농두런식의 언론 공작.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게 이명박의 지시 없이는 없다라고 지금 검찰의 칼 끝은 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청와대에서 발견된 롯데월드 제2 허가권 문제. 이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2008년도에 이명박이가 취임하자마자 여러분들 2월에 취임을 하잖아. 이명박이가 2008년에 취임을 해. 2008년 2월에 취임식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3월 달에 재계 총수들을 불러. 재계 총수들을 불러갖고 막 애로사항을 듣다가 롯데 딱 그러더니 그래 롯데월드 인허가 그때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그래. 이게 몇 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자꾸 올라왔는데 계속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그래갖고 서울공항에 활주로를 3도를 틀려요. 서울공항에 활주로를 3도로 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롯데월드 타기가 허가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의 어떤 그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결국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갖고 이명박이에게 칼날이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명박이가 여러분들은 뭐 사자방 하는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사자방은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해요. 4대강에 어디 누가 흔적을 지울 수가 있어요? 4대강이라는 것은 지금 그대로 지금 수문과 보가 여러분들 계속 남아있고 녹조가 아직도 저렇게 끼고 있으면 사자방은 도망도 못 가는 사업이에요. 그쵸? 사자방은 도망도 못 가요. 방산비리 도망가요? 못 가요. 제일 밝히기 힘든 게 뭐예요? 자원외교예요.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외에서 서류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해먹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가장 힘들어진 게 바로 공기업들이에요. 진짜 공기업들이 진짜 힘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국정원 원세훈 사건을 비롯해갖고 현재 지금 방산비리가 1타겟이 됐죠. 1타겟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방산비리를 지금 카이를 수사를 하면서 방산비리 수사는 이미 시작했고 감사원에서 4대강은 수사하고 여러분들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4대강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됐고 카이에서 방산비리는 수사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세훈의 국정원을 동원한 대선 개입 이후에 바로 다음 타겟이 바로 자원외교예요.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많은 우리 기자들이 볼 때 지금 여권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다음 타켓 이명박이를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자원외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 여러분들 한국 광물자원공사 등 뭐 수자원공사는 4대강 광물자원공사가 대표적으로 자원외교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갖고 결국은 공기업 감사나 공기업 개혁 등을 고리로 자연외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여러분들 나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 이상한 거 없어요? 잘 생각해봐. 어제 갑자기 홍준표가 이명박을 만나. 여러분들 홍준표가 왜 이명박을 만났을까? 홍준표가 왜 이명박을 찾아갔을까? 추천들 한번 눌러주세요. 예, 추천 165개밖에 안 되네. 어제는 여러분들 자세히 얘기해 보면, 어제는 홍준표가 이명박을 찾아간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봐. 이명박이가 홍준표를 부른 거야. 그게 맞겠지. 오케이? 어제는 홍준표가 이명박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명박이가 홍준표로 호출한 게 맞는 거지. 그치? 왜 그러냐? 원세훈의 녹취록이 까지면서 정말로 이제 여론이나 많은 그 증거들을 볼 때 원세훈 윗선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이명박이가 정말 꼼꼼하신 우리 각하가 정말 눈치도 빠르잖아. 응? 결국 그러잖아. 어제는 홍준표가 이명박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명박이가 홍준표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마디로 원세훈이의 녹취록은 이명박이를 초조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시그널을 보냈잖아. 홍준표를 만나갖고 열심히 해라,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이건 뭐지? 어제 홍준표가 찾아갔을 때 이명박이가 이런 얘기해. 홍준표한테 열심히 해라,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이거 뭐야? 내가 죽으면 니네도 죽는다. 한마디로 이건 정치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싸우라는 거야. 근데 앞으로 봐봐, 내가 여러분 하나 무서운 예언을 해줄게요. 앞으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국정원 원세훈 사건과 자원외교 이런 사건을 할 때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광장에 나올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잘 봐요. 알겠죠? 분명히 이거는 이명박이가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발언이에요. 열심히 해라, 내가 뒤에서 도울게. 뭐야? 뭐든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사정의 칼날이 올 때 이건 정치 탄압이다 얘기하면서 또다시 옛날에 이명박이랑 그 박근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장에서 촛불 들은 적 있잖아. 사학법 반대한다고. 결국은 지금 홍준표가 갑자기 친박 청산을 하려다가 결국은 친박 끌어안기로 돌아선 건 뭐다? 지금 친박은 청산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정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군이 필요한 거야. Understand? 지금은 TK 지역에 박근혜와 박정희를 신으로 아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한마디로 동원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홍준표가 만약에 정치 탄압이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웠는데 친박을 청산한다 그러면 친박이나 보수단체나 이런 애들이 호응을 해주겠냐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한 거예요. 홍준표가 친박 청산해서 친박 감싸기로 돌아선 이유는 사정의 칼날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우군이 필요한 시점에서 급하게 TK 청산이 아닌 TK를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친박 청산이 아닌 친박 끌어안기로 나선 것은 걔네들도 지금 친박 끌어안는 순간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역 정당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절박한 거지. 이명박이 내 목에 칼자루가 들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당 안에서 친박을 청산한다 그러면 유일한 바리케이트가 바로 TK 지역의 수구 보수 단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외면할 경우에는 바리케이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금 이명박이의 식구들이 전부 외국으로 도망가요. 지금 최순실의 해외 도피 재산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가족들의 해외 도피 재산들도 다 찾아내고 출국금지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화나는 얘기 하나 해 줄게요.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의 큰아들이 이미 싱가포르에 날랐죠. 예, 이미 싱가포르에 날른 지 오래됐죠. 맥퀘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맥퀘리. 여러분들 낙곰수 들을 때 맥퀘리라고 들어봤죠. 민자고속도로를 주로 맡았던. 이미 맥퀘리는 먹튀하고 이미 맥퀘리는 이명박 때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이미 날랐어요. 철수했어요. 맥퀘리의 여러분들 대표가 누구였어? 이 맥퀘리의 대표가 바로 이상득이의 아들 이시영이었어. 이지영. 맥퀘리가 말은 외국인의 회사인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그랬던 게 왜 그러냐? 이명박이의 형 이상득이의 아들 이지영이가 이지영이가 맥퀘리의 회장이었어. 저기 대표였어. 그 이지영이 이제 싱가포르 넘어가고 이제 싱가포르 사람 다 됐죠. 아니 이미 싱가포르에 가 있어. 거의 싱가포르 사람이야 이제. 얘는 토끼인지 오래됐어. 싱가포르 왜 이렇게 도망가냐면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 싱가포르는 그 해외 금융자본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렇게 뭐 1인당 GMP가 뭐 3만 불 막 이렇게 넘는 나라인데, 얘네들은 이런 금융자본이 어떤 불법자금이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순간 자기네 국내 안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해요. 그래갖고 그 스위스보다도 더 안전한 게 싱가포르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 호주 기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맥커리가 여러분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그래갖고 사실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 거였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하나만 얘기해 줍니다. 얘네들이 굳이 왜 정권이 바뀌고 이런 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집권 초기에 왜 다들 싱가포르로 재산 정리하고 왜 튀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스 들었죠? 어? 다스가 이명박이 거라는 건 우리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해갖고 알고 있는데, 다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었지? 다스 지금 본사가 여러분들 싱가포르로 도망갔어요. 다스도 싱가포르로 옮겼고, 어? 몽땅,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스가 여러분들 현대차에다가 그 시트 납품하는 그 다스 있잖아. 그것도 이명박이가 실소유주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다스의 본사가 싱가포르로 튀었고, 청계재단, 뭐, 자기 재산을 전부 청계재단에다가 맡긴다고 했던 이명박이. 결국, 장학금은 거의 안 주고, 지 빚 갚는 데다 쓴다는 거 여러분들 추정지식품이나 그런 데서 봤잖아요. 제가 보면 이명박이도 지 목에 칼날 들어오면 저 새끼 망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이명박이는 망명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싱가포르에다가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저런 걸 보면, 제가 보면 이명박이는 망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내가 볼 땐. 그 다음에, 진짜 이명박근혜는 정말 비슷한 게 뭐냐면, 야, 박근혜, 어? 2012년 대선에서, 이정희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정희 의원이 그 당시 그 엄마 아파트 6억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니, 뭐 제가 뭐 아들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 자식이 있습니까? 제가 그 돈 다 헌납할 겁니다. 야, 왜 헌납 안 해? 어?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요. 박근혜 재산 헌납한다 그랬잖아. 응? 이 인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지금 돈으로 치면 300억, 어? 박근혜도 지금 국가에 헌납한다 하더니 이것도 헌납 안 하고, 이명박 이것도 지 재산을 모조리 청계단에 갖고 장학재단을 만든다 그러더니, 오히려 지 빚 갚는 데 쓰고 장학금도 안 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아, 나 오늘 이렇게 밥을 먹었더니 방송하기가 힘드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오늘 잠깐 할 게 많은데. 이거 국민의당 이것도 해야 되나? 국민의당 얘기하고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끝냅시다. 그래. 지금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 국민의당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분위기가 뭐냐,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당 니콜 안철수였지. 응? 국민의당 니콜 안철수 이런 공식이 있었어.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뭐 안철수 뭐 정계 은퇴하라 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결국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뭐가 되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그림자 지우기야. 안철수의 그림자를 지어야만 어떻게든지 안철수의 사당화, 이런 국민의당 니콜 안철수라는 말이 없어져야만, 안철수라는 말이 없어져야만 지금 국민의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갖고, 지금 안철수 정계 은퇴론을 들고 나온 게 지금 호남계와 지금 동교동계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정계 은퇴론을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지우기에 나서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내가 그럼 반대로 하나 얘기해 줄게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을 합당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명분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원내 120석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원내 120석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오히려 국민의당을 자꾸 민주당 안에서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본심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냐? 현재 민주당 안에서 너무나 단합이 잘 되고 친노 친문이라는 어떤 개파 정치 필요 없이 똘똘 뭉쳐갖고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친노 친문이 아닌 비주류로 꼽혔던 사람들이 자기네 편이 없는 거야. 여태까지 자기네가 문재인 대표 시절에 흔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 호남 동교동계와 비주류들이 똘똘 뭉쳐갖고 문재인을 흔들었었잖아. 이어가가 한마디로 자기네 편이 빠져나갖고 국민의당을 차려버린 거야. 그러고 있다가 나도 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그러다가 안 나간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나가라 이 쓰레기 새끼야. 결국은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렇게 흔들던 호남 동교동계가 싹 빠져나가니까 민주당 안에서 친문과 싸울 수 있는 뭐 숫자도 의원들도 사실 친문계가 잡고 있고 사실 자기네들의 말은 안 하지만 친노 친문이라는 말을 지금 떠올리지는 않지만 사실상 자기네들이 힘이 없거든. 그래서 국민의당이 들어와야만 자기네들이 어떤 친노 친문을 견제하면서 예전같이 좀 당내 어떤 뭐 개파 싸움도 적당히 하면서 자기네 목소리 좀 낼 수 있다는 게 사실상 합당론자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민주당의 120석 갖고는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오면 원내 과반수 이석이 되니까 국정운영에 쉽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천만의 말씀. 왜 이 사람들이 틀렸냐를 얘기해 줄게. 아니 겉으로 들으면 맞아. 합당해야 된다는 사람들 명분은 뭐야? 120석밖에 없으니까 국민의당 40석 갖고 와갖고 160석으로 원내 과반 이상의 의석수로 해갖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듯해. 근데 왜 천만의 말씀이냐? 왜 천만의 말씀이냐? 잘 들어보시면 오히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할 경우에 또다시 여러분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다시 우리나라는 양당체제가 돼요. 양당체제가 되고 중요한 건 뭐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갖고 180석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쳐갖고 만약에 180석이 된다 그러면 나는 합당해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둘이 합쳐서 180석이 된다 그러면 합당해라. 나는 그냥 얘기해줄 수 동의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생각해봐. 원내 과반이 넘는 바람에 사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사건건 180석이 안 되면 주요 쟁점 법안들은 어차피 못 통과시켜요. 오히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원내 과반이라는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저기 합당을 할 수밖에 없고 연대를 해갖고 오히려 결사적으로 180석 이상의 선언 안 넘겨주기 위해서 오히려 바른정당의 어떤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180석이 이상이면 그래 180석이 이상이니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180석이 안 되는 뭐 어설픈 160석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히려 얘네들은 우리가 가만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저 같은 경우에 합당 절대 반대인데 국민의당이 왜 나갔는지를 생각해보자. 어? 결국 국민의당이 저렇게 잘못 저렇게 망가진 건 뭐야? 호남에서 버림받아서 그렇잖아. 호남에서 왜 버림받았어? 어? 호남의 정식은 뭐야? 저 수구 세력들과 친일 독재 세력들에게 저항해서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라고 국민의당 의원들을 뽑아준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어? 호남인들이 국민의당을 뽑아준 이유는 저 친일 독재 세력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적폐 세력을 청산하는데 선봉장이 되라고 뽑아준 거야. 호남의 마음은 그거야.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하는 짓은 어때?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고 오히려 적폐 세력들과 놀아나니까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버린 거야.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호남이 국민의당을 버린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개혁의 주체가 되라 그랬더니 오히려 적폐 세력들과 놀아나다가 호남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 생각을 해봐요. 응? 한마디로 적폐 세력들과 어울리는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정부에게 발목을 잡고 적폐 세력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나 호남의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거예요. 아니요, 국민들이 바보예요? 지금 국민의당이 오히려 만약에 민주당이 좀 어설픈 자세를 할 때 국민의당이 더 세게, 더 선명하게 이명박근혜 정부는 처단해야 되고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은 이명박이가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적폐 검찰을 개혁해서 더 세게 국민의당이 나가면 그래 국민의당 잘한다 그게 호남 정신이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지지율 올라가요. 근데 국민의당 왜 안 그래요? 어? 걔네들은 지지율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를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 이중대라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네 정치적으로 기득권들만 챙기려다 보니까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면하고 홀만하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저 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응? 내가 한마디 해줄까요? 민주당을 떠날 때 국민의당이 여러분들을 왜 떠났어요? 당의 정체성이나 어? 이념이 안 맞아갖고 여러분들 진짜 이빨은 소리 하나 해줄까? 지금 국민의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갖고 국민의당을 만든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치적인 그 성향이 안 맞거나 이념이 안 맞아갖고 지금 탈당한 거야? 아니야! 오로지 친문 패권주의 주장하면서 나간 거야 그냥. 어? 친문 패권주의가 뭐야? 어? 결국은 자기네들 공천 못 받을까봐 뛰쳐나갔고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애들이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딱 하나야. 제가 저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국민의당 살라면 문재인에게 배워라라고 얘기했어요. TV토론에서 안철수가 자꾸 어? 안철수가 자꾸 문재인 대표에게 깝죽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안철수 후보님 왜 저를 보고 정치를 하십니까? 국민 보고 정치하세요. 이게 정답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국민을 보고 국가를 보고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말 안 해도 박수를 쳐주고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거야. 안철수는 국민과 국가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과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외면당하는 거야. 응? 결국 지금 여러분들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세 당의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망해라야. 문재인 정부 빨리 지지율 떨어져야. 어? 제 말이 여러분들 틀려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3당의 가장 바람이 뭐냐? 문재인 정부 망해라. 문재인 정부 지지율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걔 떨어집니까? 어? 국민 보고 정치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져요? 진짜 나는 국민의당한테 실망한 게 아니라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원래 이 친일 독재 수구 세력들의 원조 정당의 후손들이야. 그 새끼들이 하는 짓은 그렇다고 치자. 적어도 호남의 민심을 얻고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당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적어도 국민의당은 호남을 생각하고 호남 파리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5.18을 생각하고 그 반독재 세력들, 독재 세력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바쳤던 호남인들을 생각하면 니들이 이 적폐 세력들과 같이 놀아날 수는 없는 거야. 난 진짜 정말 국민의당에게 정말 실망하는 게 국민의당이 정신 차리고 개혁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당이 새로 태어난다 그러면 박수를 쳐줄 거예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와 국민의당이 정말로 정당은 다르지만 이 적폐 청산에 선봉에 서는 정당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지해 줄 거예요. 오히려 적폐 세력과 놀아나니까 당신들은 외면받는 거야. 전당대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당대표 바꾼다고 당신들이 바뀔 것 같아? 기본적인 호남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따위로 정치하면 당대표 만 번을 바꿔도 바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당에서 유일하게 살 깃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개혁의 선봉으로 나서는 순간 국민의당이 역시 호남의 민심을 저버리지 않고 반독재 세력과 친일 수구 세력들에게 맞서서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 국민의당은 살 수 있는 길이다. 언제까지 적폐 세력들과 놀아다니면서 야당 코스프레를 할 것이냐. 그거는 국민의당이 자멸하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지금의 다당제 구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당과 자꾸 합당하라는 인간들은요.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호남의 동교동계와 비주류들이다. 왜? 추미애 대표 흔들고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다음 대선 결국 얘네들은 자기 기득권밖에 모르는 새끼들이 또다시 민주당에 들어와갖고 안 봐도 뻔한 게 또 개파 싸움이 일어나고 또 당과 청와대가 분리되고 그럼 문재인 정권이 위기가 된다. 결국 지금같이 다당제 구도에서 호남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국민의당과 적당히 협조하고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바른정당도 좋은 정책을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인 자유당과는 어떤 선별적인 어떤 정당의 정치 노선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어떤 적당한 협치 그리고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180석 안 될 때에는 그 국민과 협치하라는 우리가 너무나 지극한 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이 결국 200석이 될 거라는 생각 아무도 안 했지만 결국 박근혜가 200석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국회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정말로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민심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박근혜 탄핵표를 던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그 문재인 정부는 결코 국민과 협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청와대 몰카 찾기 실패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갑자기 귀가 솔깃하시죠. 청와대에서 몰카 찾기를 실패했다. 청와대가 지난 7월 첫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청와대 내 캐비넷과 책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전에 발견된 것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혹 더 있을까 찾아본 것이었는데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이 신경 써서 찾은 것은 문건이 아닌 몰카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남성용과 여성용 시계형 몰카 두 개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 알려진 바가 있고 당시 청와대가 청와대의 몰카가 왜 필요하냐며 논란이 됐었는데 청와대는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이 대통령 면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구입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간단한 음성 녹음 장치들이 많은데 굳이 몰카로 대통령을 찍을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 들면서 해명이 곧이곧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초기에 있었던 내부 권력 암투를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 몰카의 영상도 같이 남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들이 있을까 싶어 신경 써서 찾았지만
결국 몰카는 못 찾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소통위에 여러분들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자주 보면 너무 좋죠? 예,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 TV, 예전에 문재인 TV가 있었죠. 청와대 TV를 운영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설명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일상을 전하는 청와대 TV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 소관, 수석실이나 정무부처가 나서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새로 개편되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예, 급하게 군심 수습 나선 사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초청 격려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나는 군 지휘부를 전원 초청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져 물러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지휘력을 발휘한 셈이 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특히 군은 새 정부 출범 초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으로 이미 한 차례 된서리를 맞은 바 있고, 최근엔 방산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 군 입장에서는 악재가 집중되면서 성실하게 국방에 전념해온 군 장병 지휘관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군 지휘부 오찬을 통해 국방을 책임진 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군의 자부심을 세워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특전사 사병 출신이고 군의 밑바닥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군이 두드려 맞는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다고 합니다. 뭐 어떤 여자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어떤 여자가 청와대 TV 아프리카에서 방송 안 하면 까겠다고 협박질? 청와대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라고? 내가 해줄게. 내가 청와대 거 따다가 해줄게. 내가 청와대 공식 채널로 청와대 TV를 내가 따다가 내가 여기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런 거 걱정을 해. 청와대 TV, 내가 따다가 이렇게 해줄게. 청와대 TV는 저작권이 없어? 알겠어? 청와대 TV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내가 따다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캐비넷 문건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왜 어떤 식으로 청와대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건을 남겨두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7월 19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은 1천 건이 훌쩍 넘는데 청와대는 문건이 남겨진 경위를 두고 알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문건의 내용이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등 하나같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 좀?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만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허술한 문서 관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상하게 남겨진 문서가 굉장히 남겨진 문서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학의 블랙리스트,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하나같이 민감한 내용들이거든. 그치? 우선 지난해 어수선한 탄핵 정국 속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문서를 꼼꼼히 정리하고 떠날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인데, 끈 떨어진 정부에서 서류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후문도 들리고, 일각에서는 미필적 고의론도 나오고 있는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한 고위직은 철저한 증거 인멸을 했을 것이고, 말단 행정요원들은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 사본이 생산되고 돌려보는 과정에서 미처 파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군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문서들을 잘 보이지 않는 캐비넷 속에 숨겨두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를 JTBC에 넘긴 이름모를 의인이 이번 문건 발견에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JTBC의 태블릿 PC를 넘긴 이름 모를 의인이 이번 문건에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 정부기관들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정바람에 살얼음판이라고 합니다. 방사청 사정바람이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비리척결 신호탄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일자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몸을 사리는 눈치라고 하며, 특히 전례대로 행해왔던 과거의 예산 집행이 암행감사가 전격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관가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때 대충 포괄적인 예산 속에다 묻어넘긴 해외 출장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감사원이 집중 감사한다는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하청 관련 부당한 뒷거래 실체를 파악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나 사용한 부처의 담당자들 간의 입맞춤하느라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공기업 사장들의 물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업 수장들이 하나둘씩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공기관장의 대규모 물갈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캠프에서 유세 지원단장을 맡았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도 최근 임기를 남긴 채 공공기관장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정부 부처 장차관이 일제히 교체되듯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도 줄줄이 옷을 벗고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전화기 꺼놓은 사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는 악몽같은 2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그동안 세율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졌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은 검토 안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증세를 치고 나오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기재부가 뒤늦게 불이 났다고 합니다. 세제실 관련자들은 하루 내내 전화기를 꺼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 외부와 통화하기가 힘들다며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낼 때라 별도로 언급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요거만 할까? 요건 내일 하자, 내일.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만나갖고, 해동하는, 내일, 얘기할게요. 예,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